안녕하세요. 스티브 부동산 그룹의 애슐리, 지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니님, 네. 저희가 오늘도 카페 앞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오늘은 동쪽이죠? 그렇습니다. 네. 밴쿠버 이스트에 네. 나와 있습니다. 여기 사실 이 카페 분위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힙해요. 네. 네, 힙하고 뭔가 이제 약간 스칸디나비안 느낌도 나고. 문대부 인테리어. 스칸디나비안. 네. 그래서 이 밴쿠버 이스트 트라우트 레이크 근처에 있는 플로리스트라는 이 카페입니다. 그래서 이 사워도 토스트를 먹었잖아요, 저희가. 네. 이 아보카도랑 또 이제 치즈를 먹었는데. 치즈, 저는 치즈 강추. 너무 맛있더라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이 신맛을 좋아해서 그런지 굉장히 이 빵과 이 위에 올라가 있는 토핑들을 좋아가 또 잘 어우러져 있어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메인 스트리트 그리고 커머셜 드라이브 쪽에 맛집, 커피숍, 힙한 곳들이 많아요. 네. 네. 시티 오브 밴쿠버도 규모가 있지만 이 밴쿠버도 서쪽과 동쪽으로 나뉘어지는데 맞습니다. 어느 스트리트 기준으로 나눠지는지 혹시 아시나요? 맞추시는 분께 구독자 이벤트로 네. 네. 스타벅스 10불 네, 드리겠습니다. 네. 밴쿠버 이스트의 좋은 점이랄까?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네 분위기나 우선은 다양한 인종 구성 그리고 사실 다운타운도 갈만해요. 그렇죠. 다운타운 완전 네. 갈만하고 UBC 갈 수 있어요. 있죠.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커머셜 드라이브에서 바로 가는 이제 버스도 그쵸? 있고 네. UBC도 갈만하고 만약에 SF 다니시는 분들 SF도 갈만하고 맞아요. 또 여기저기 뭐 넘버원 하이웨이 타고 위로도 아래도 동쪽으로 서쪽으로 이동도 편리하시고 무엇보다도 오늘도 다시 한번 느꼈지만 이 밴쿠버 동네를 차로 다니다 보면 또는 이제 뭐 산책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분위기? 하우스들이 많잖아요. 네. 하우스가 많다 보니까 나무와 함께 특히 요즘 이제 날씨가 가을이고 이 단풍이 너무 멋있다. 그래서 더 그쵸. 살고 싶다? 맞아요. 라고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동네 분위기가 있는 것 그쵸. 같아요. 네. 사실 막 랏이 크진 않아요. 그쵸. 대부분 네. 한 4,000 스퀘어피트 평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네. 큰 낯 필요 없으신 네. 분들. 한번 저희가 오늘 밴쿠버 이스트에서 최근에 팔린 하우스 매물들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매물입니다. 네, 프레이저에 있는 하우스인데요. 이 하우스의 생김새 진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밴쿠버에서 아주 정말 가장 많이 보실 수 있는 그런 하우스죠. 그쵸? 심지어 이 하우스에 건축 양식이 있어요. 전형적으로 이제 또 밴쿠버에 와서 자리를 잡으신 분들이 1층, 2층 구조로 위에 페리오가 있고 밑에 새를 줄 수 있게끔 맞아요. 이렇게 만든 집.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집은 방이 총 몇 개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위아래 이렇게 나누어진 구조라 위에 방 3개, 화장실 2개 있고요. 1층에 는 방 3개 그리고 화장실 1개가 있습니다. 와우, 그러니까 집주인이 사는 곳도 그쵸? 방이 3개 밑에 아래 세입자가 그쵸 방이 3개 그쵸. 그래서 화장실 개수만 다른 거죠. 2개 1개. 그래서 여기 사시는 분들은 위에 집주인 살고 밑에 세 주셔도 되고 만약에 어머니 뭐 아버님 모시고 사시는 분들 아니면 자녀랑 같이 사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독립적으로 친지한테 이렇게 세를 줄 수 있는 고운 구조죠. 좋네요. 좋아요. 내부 면적은 위층이 1307스퀘어핏이고 이제 아래 면적은 1270이에요. 그래서 총 2577스퀘어핏입니다. 비슷하네요. 그래서 위랑 아래랑 네, 네. 그래서 막 밑에 새를 주는 곳이라고 해서 뭐 작거나 그러지 않고 베이스먼트가 아니라서 또 채광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랏 사이즈는 이제 3778스퀘어핏으로 딱 에버리지. 밴쿠버 이스트의 평균적인 랏 사이즈이고요. 1978년도에 지어진 집으로 연식은 46년 된 집입니다. 그리고 이 집이 또 외노를 한 집이잖아요. 맞아요. 네. 사진 보니까 아주 깨끗하게 최근에 했어요. 네, 외노를 잘 해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세를 주시는 것도 비교적 좀 수월하게 그쵸. 주실 수도 있고 네. 거주를 하신다고 해도 비교적 좀 쾌적한 레놈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즐기시면서 또 거주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스트 밴쿠버에 디태치드 가라지가 많은데 얘는 또 특이하게 가라지 두 개가 어태치로 뒤편에 있어요. 네네. 주차를 하실 때는 레인으로 백레인으로 들어가서 네. 네, 뒤에 이렇게 가라지. 붙어있는 가라지에 주차를 하시면 됩니다. 네. 이 매물은 5월 달에 189만 9천 불에 올라왔어요. 네. 그러다가 내려서 바로 7월 달에 209만
9,888불. 그 리스팅 가격으로 한 두 달간 마켓에 있다가 최근 9월 24일에 오퍼를 받았고 10월 2일에 이 조건들을 해제를 해서 정말 딱 2밀리언에 거래가 되었다고, 예, 네, 거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저희가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매물은 랜필 동네에 있는 74년 된 하우스입니다. 와우. 오, 되게 놀라운 사실은 74년 만에 처음으로 마켓에 나왔다는 거. 저희가 항상 추천드리는 매물이죠. 그죠. 이런 매물들. 상속 매물입니다. 네. 오, 네. 게다가 상속 매물이요. 네. 돌아가셔서 이제 네. 이렇게 나오게 된 매물인데요. 오래오래 거주를 하셨던 거죠. 주인 그죠. 집에서. 한 분도 마켓에 나온 적이 없었어요. 주인이 바뀐 적도 없었고. 네. 74년을 넘게 사시다가 네. 이제 이렇게 바뀌게 된 매물이고요. 이 집은 땅 사이즈는 5722 스퀘어핏이에요. 내부 면적은 위층이 950 스퀘어핏, 그리고 베이스먼트가 950 스퀘어핏. 총 1900 스퀘어핏. 시고요. 방이 위층이 두 개, 아래층이 하나, 그리고 화장실은 각각 풀베스가 하나씩 있어서 총 3베드, 2베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우스 매물을 보실 때 또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 보수를 위한 목돈이 들어갈 것들, 그러니까 뭐 지붕이라든지 창문 파이핑 등등에서 이런 것들이 최근에 교체가 되었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 매물은 어떤가요, 진희님? 이 매물은 너무나도 다행인 게 창문 교체를 했더라고요, 사진으로 보니까. 오, 네. 네. 창문은 교체를 했고 돈 가장 많이 드는 이제 지붕. 네. 지붕을 2015년에 리플레이스를 했습니다. 보통 지붕은 한 25년 정도 교체 주기가 네. 되는데 요거는 2015년에 했으면 9년 전에 했기 때문에 그쵸. 당분간은 또 지붕 하실 일이 없으시죠. 없고. 네. 그리고 이제 퍼니스도 2013년에 교체를 하셨고 그것도 한 지금 앞으로 20년은 더 쓰실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리고 핫 워터탱크도 심지어 2년 전에 교체를 하셨어요. 와. 핫 워터탱크도 물론 용량에 따라서 그리고 몇 명이서 이제 거주해서 사용하시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한 8년에서 12년 정도를 교체 주기로 보시면 되는데 뭐 2년 전에 교체하셨다고 그쵸. 하니까 이것도 네. 당장 크게 들어갈 거는 없을 것 같아요. 돈 들어갈 일이 없는 좋은 프로퍼티다. 네. 이 매물은 7월 31일에 224만 9천불에 올라와서요. 8월 19일에 가격을 219만 8천불로 하향 조정을 했다가 지난 9월 21일에 오퍼를 드디어 받았어요. 네. 오퍼를 받고 10월 4일에 조건 해제를 해서 팔린 금액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207만 8천불에 거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리스팅 금액보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많이 이제 깎여서 팔리기도 했잖아요. 맞습니다. 네. 어떻게 보시나요, 그 이유는? 네, 아무래도 상속 매물이라 사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그쵸. 자식들이 이제 빨리 내 빨리 팔고 싶으니까 네. 어느 정도 좀 딜을 하고 내고를 할 수 있는 그쵸. 그런 여지가 있는 그런 네. 매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식들이 처리를 해서 이제 나눠야 되니까. 그렇죠. 네. 요 매물을 저희가 가져와 본 이유는 앞으로의 미래 포텐셜과 개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고자 요거를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매물이 첫 번째로 이 코너라시잖아요. 코너라시죠. 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걸 부수고 여기서 4채든 5채든 짓고 나서 팔 때 좀 더 용이하고 이런 포텐셜이 있는 그런 하우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위치적으로도 지금 스카이트레인에서 한 1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한 도보로 15분. 그리고 넘버원 하이웨이도 차량으로 한 2분 정도면은 진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나중에 이런 땅을 사 놓으시고 잘 홀드를 하셔서 개발을 하고 파셔도 되고 아니면 가족들끼리 사실 모여 살아도 돼요. 그렇죠. 네. 너무 좋죠. 너무 좋죠. 네. 지금 현재도 홀드하고 밑에 또 세를 줄 수 있잖아요. 맞아요. 항상 많이들 물어보세요. 그런 집에 한 가족만 들어가서 살기에는 좀 부담이 되는데 그쵸. 세를 줄 수 있냐. 세를 줄 수 있는 집과 아닌 집에 또 가격 차이도 있잖아요. 많이 나죠. 네. 그래서 세를 주실 수 있으면서 홀딩하 하는 그런 프로퍼티는 더 포텐셜이 있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렌트 수익도 있으면서 추후에 개발 가능성까지 있는 이런 매물들 정말 항상 추천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매물은 같은 랜필 지역이지만 조금 더 헤이스팅스에 가까운 북쪽에 위치한 새 집입니다. 네. 앞선 두 집은 사실 연식이 오래된 그쵸. 매물들이잖아요. 네. 지금 소개해드릴 매물은 새 집. 나는 이런 낡은 집 싫다. 새 집에 가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잔디 깎기 싫으시는 분들. 오, 맞아. 나는 야드 필요 없다. 필요 없다. 네, 하시는 분들께는 강력 추천드립니다. 매물입니다. 네. 이 매물은 방이 4개, 그리고 화장실이 4.5개인 매물인데요. 위에 집주인이 쓰는 공간은 방이 3개,
화장실이 2.5 음흠. 그리고 아래 새를 줄 수 있는 공간에 방이 하나 그리고 화장실이 2개 근데 이제 그 밑에 새를 줄 수 있는 공간에 미디어룸이 있어요 방은 지금 현재는 네네, 아니지만 네. 근데 그거를 컨버트 하면은 창문이 있기 때문에 방을 새로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위아래 총 면적이 2639 스퀘어풋이고요 랏 사이즈는 3547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넓은 야드가 필요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집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매물의 또 다른 특징은 이 에너지 이피션시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을 고려한 요소들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트리플 글레이즈드 윈도우 삼중창이다 보니까 에너지 효율이 좋죠 네. 그러니까 열을 킵하죠. 킵할 수 있고 외부로부터의 열이 잘 막아주고 그렇기 네. 때문에 뭐 이런 난방비를 절약하실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집이 지금 새 집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온 게 아니고 뭐 사람이 그쵸. 실제로 거주를 했었던 집이고 2년밖에 안 된 집입니다 맞습니다 그럼 거의 새 집이잖아요 그죠 네. 제가 히스토리를 보니까 집주인이 오래된 집을 사서 다 부셔버리고 네. 집을 새로 지어서 네. 2년을 살고 파는 거예요 지금 와우. 이 집이 지난 8월 22일에 264만 9천 불에 올라왔다가 지난 9월 28일 드디어 오퍼를 받아서 받았습니다. 10월 4일에 조건 해제를 해서 공식적으로 팔린 가격이 260만 불로 공개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260만 불에도 이 밴쿠버 지역에서는 요 정도 규모의 새 집을 구입을 하실 수 있다는 거. 밴쿠버 이스트 지역에. 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제가 밴쿠버 이스트에 최근에 팔린 이 매물 3개를 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진님? 감회가 새롭네요. 또 오랜만에 이 동네에 오니까. 오, 네. 네. 뭔가... 예전에 뭐 거주를 하셨었나요? 거주를 하진 않았지만 메인역을 제가 굉장히 좀 많이 갔어요. 그 메인스트리트 메인역을. 네네. 네. 오랜만에 오니까 옛날에 그런 이제 캐치한 느낌의 동네가 이제 약간 좀 그대로 있다. 네. 그런 느낌으로. 네. 그리고 젊은 신혼부부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애기 있는 가족들도 많이 있고 네. 너무 이 동네 다시 한번 보게 되는 오늘 그쵸. 또 그런 날이었고 다들 스타일도 힙하시고 네. 저는 1년 전 이맘때쯤에 바로 요 뒤에 그 트라우트레이크에서 웨딩 촬영을 했던 TMI네요. TMI. 완전 그 기억이 네. 새록새록 나면서 딱 요맘때쯤이었거든요. 단풍 들 때. 좋죠. 네. 그래서 요 동네 오랜만에 오니까 또 좋은데 새로운 카페, 베이커리도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 저희가 또 원하시는 지역, 원하시는 주택 유형을 댓글로 마구마구 달아주시면 가죠. 네. 저희가 갑니다. 그죠. 네. 가서 그 동네의 또 시세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세 영상에서는 영상 초반에 퀴즈를 내드렸잖아요. 그쵸. 이 밴쿠버 웨스트와 이스트를 가르는 이 스트릿의 이름에 대한 정답을 가지고 또 돌아오겠습니다. 네. 댓글 마구마구 달아주세요. 밴쿠버 이스트 지역의 이 하우스 관심 있으신 분들은 778-903-8949 밴쿠버 부동산 8949로 연락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바이.